그러면은 이제 트랜스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아마 그 시즌이었을 거예요. 예, 저하고 CCNN님하고 이제 교류가 시작된 게 아마 그 시즌일 것 같은데. 아, 예. 당시에 가장 좋아했던 트랜스 DJ. 트랜스 DJ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려나? BT님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은데. 티스토님도 있고, 그렇게 되게 좋아했었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여기서도 벌써 트랜스 스타일이 갈립니다. 티에스토는 뭐, 솔직히 트랜스 좋아하는 사람 중에 티에스토 모르면 진짜 간첩이니까 뭐, 티에스토 그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안 하고, BT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감성 트랜스입니다. 비트가 세질 않아. 대신 멜로디, 특히 BT 하면은 이제 플럭 계열이나 피아노 네. 진짜 예쁘게 썼던 것 같아요. 진짜 플럭, 피아노 이거는 한번 들으면, 네. 와, 정말 이쁘다. 특히 플레이밍 준 꼭 들어보세요. 이제 그런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알파존 이쪽이니까. 전혀 다르죠. 그러니까 BT 트랜스는 슈퍼소울 사운드를 굉장히 배제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. 쓴곡이 진짜 몇 없긴 하네요. 예. 생각을 해보니까 끼케야 패드류에만 쓴 것 같고, 근데 이제 알파존 좀 하드 트랜스로 넘어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슈퍼소울이지.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아티스트에 따라서 트랜스 스타일도 갈린다.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정작 저는 비트를 좋아하는데 여기는 슈퍼소울을 엄청 많이 썼어요. 키엔님 곡을 딱 들어보면은 슈퍼소울을 똑같이 써도 약간 플럭처럼 쓴다. 저는 진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슈퍼소울 쭉쭉 나가는 타입이고, 키엔님 트랜스는 오히려 비티보다는 티에스토 영향이 좀 더 크지 않았나. 그쪽이 좀 많이 큽니다. 예, 티에스토 트랜스도 슈퍼소울 그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. 네, 좀 짧게 짧게 끊어서 예. 통통 튀게끔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많아서. 예, 그리고 애초에 고등학교 때 저랑 MSN으로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도 사실 티에스토 곡이었어요. 제가 알파전 곡 몇 개 던져주면은 좋네 하고 말았어. 솔직히 속으로는 별로였나 보네.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.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. 소브레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천재 작곡가님 오셨네. 네, 저분 무서워. 난 저분 무서워.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. 그만할까요? 도망가야 되나 우리? 저분 한 손으로 리듬게임 하는 거 보고 무서워졌어요. 저는 이제 곡이 오면 무서워요. 그러면은 BMS 그럼 트랜스 시작할 때 바로 그렇게 된 거야? 아니면은? 아니요, BMS는 트랜스가 네. 거의 없어요. 약간 좀 테크노 계열이나 흔히 말도 안 되는 테크노 트랜스 이런 거 있죠. 봉짝봉짝봉짝봉짝. 네, 봉짝봉짝하는 거. 네. 그리고 코드로 그냥 쭉 진행하고 있는 거. 아하. 제가 트랜스라고 생각하고 트랜스를 써서 BMS로 만든 거는 팬텀 오브 생츄얼이라는 곡이 유일해요, 사실. 그 곡은 저한테도 뜻깊은 곡이었죠. 오리지널 버전 들으시면 다들 주무실걸요. 그거 워낙 길어가지고. 그 당시 트랜스 자체는 기본 7분이었잖아요. 7분까지 가시는 분들도 거의 없긴 한데, 솔직히 기본 5분이었죠. 거의 5분, 7분, 예. 이상하네. 뭔가 이거 의견차가 좀 있는데, 제가 당시 들었던 트랜스 대부분이 7분이었어요. 이분들은 잘 쓰시는 분들이잖아요. 뭐 예를 들어 티에스토도 5분대 트랜스는 별로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. 아니요, 5분대가 많지가 않아요 사실. 못해도 6분 후반, 7분 중반 뭐 이렇지. 5분대는 거의 없는데. 네, 맞아요. 5분대는 거의 뭐 라디오 에딧이라고 말할 정도로 좀 짧은 경우. 그렇죠. 예, 맞아요. 3분짜리가 사실 우리가 라디오 에딧이라고 하잖아요. 맞아요, 라디오 에딧이 방송하기 위한 그런 길이를 3분 40초 때 정도로 커팅을 하는데, 보통 그게 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고, 이제 앨범을 사시거나 하면은 보통 6분 후반, 7분 초반, 뭐 중반 뭐 이렇게 가요. 네, 그렇게 곡 길게 쓰기로 악명 높은 게 아민뱀디런. 듣다가 진짜 깜빡 존 적이 한번 딱 있는데, 저는 실제로 잘 때 이어폰 귀에다 꽂고서는 트랜스 들으면서 잤는데, 잘 때는 꼭 아민뱀디런만 들었어요. 수면제예요. 수면제. 시세렌이 집에서 며칠 묵었던 적도 있고 그런데 그분도 똑같아. 트랜스 틀어놓고 자. 저는 잘 때 뉴메탈 틀고 잤거든요. 예? 아니 그게 잠이 와? 융크비즈킷 이런 분들 거 틀고 잤기 때문에. 와, 가만 보면 키엔이도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. 네. 잠을 잘 잤어요. 예. 이분들 뭔가 이상해요라고 지금 채팅창에 올라오고. 자, 잠깐만요.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채팅이 하나 올라왔는데, 네. 2009년이나 되어서야 유행을 탄 KBMS 트랜스라는 말이 나왔는데, 이거 동의하시나요? 저는 잘 모르겠네요, 이게. 저도 그 이전에 이미 KBMS는 트랜스가 장악하지 않았나? 의외로 그렇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요? 키애님이 생각하는 KBMS가 트랜스가 장악하게 된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? 저는 KBMS의 트랜스가 장악했던 시절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. 그래요? 많이 나온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, 사실 쓰기가 쉬워요, 트랜스가. 아르페지오를 한홍처럼 구성해도 이쁘게 나올 수 있는 게 트랜스라는 장르라고 생각을 해서. 맞아요. 그리고 키움 작업이 쉽다. 지금은 트랜스가 제일 어려워요, 키움 작업하기.
지금 워낙 복잡하게 하는 것도 있고 요즘 트랜스 스타일이 약간 룸 사운드를 진짜 많이 넣잖아요. 지금 거의 뭐 하드 댄스 스타일로 많이 써버리잖아요. 그렇죠, 아 지금은 조금 그렇죠. 약간 돌아갔어요. 2006년 막 5년 그때로 좀 돌아갔는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룸 사운드에 사이드 체인은 기본으로 걸려있고 킥 한번 때릴 때마다 스피커 막 터질라야 되고 막 장난 아니었거든요. 이제 마스터링 기술이 트랜스...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? 그런 거는 좀 어쩔 수 없죠. 그리고 우리 라우든스 워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. 네 맞아요. 그 탓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아 네, 맞아요. 뚝뚝뚝뚝 거려요 킥이. 맞아요. 그 시즌부터 저도 믹싱 스타일이 좀 바뀌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믹싱을 해볼까 하고 저는 했는데 이게 작업하는 입장에서도 피곤해지기만 하고 결정적으로 곡 자체가 따뜻해 보이질 않는 거예요. 그게 제일 컸어요 저는. 그래가지고 그걸 포기하고 그냥 제 스타일로 가기 시작한 건데 이제 저는 그래서 작년 재작년 그때쯤 해서 이제 트랜스 거의 안 들었어요. 그러다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저도 이제 다시 트랜스 재활 좀 해볼까 하고 저는 다시 듣기 시작하는데 저도 지금 키아님 의견을 공감하는 게 약간 그냥 테크니컬보다는 감성적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. 사실 근본은 결국에 감성이다. 네. 지금은 상업용 게임, 그러니까 이스톤이라고 얘기할게요. 어차피 관계자니까. 이스톤에 제가 파악한 걸로는 트랜스가 라그랑블루? 그것도 트랜스라고 봐야 되나? 그건 RA 트랜스라서 좀 개가 다르죠. 그렇죠. 어쨌든 그것도 트랜스라고 보면은 딱 한국뿐이네요. 템포스도 있긴 하죠. 아 맞다 맞다 맞다. 템포스 프라이드. 그것도 있었지. 아 맞다. 아 네. 깜빡했네. 그렇게 상업용 곡 많이 냈는데 트랜스는 딱 한 두 곡? 이레이저는 그런 트랜스 종류는 아닌 거죠? 라고 물어봤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예. 트랜스는 아니고요. 처음에는 드럼 앤 베이스를 합시고 썼는데 드럼 앤 베이스는 또 아닌 것 같아요. 일단 레드는 트랜스 확실히 아니고 레드는 트랜스라고 말하기 좀 그렇죠. 트랜스라고 적어놓긴 했었는데 트랜스는 네. 좀 아니에요. 저도 그건 확실히 트랜스는 아니고 이건 그냥 테크니컬 느낌이다. 지금은 상업용이든 BMS든 뭔가를 만든다고 하면 어떤 추구하는 방향성이 있나요? 그냥 하고 싶은 음악 해요. 요새는 그냥 어차피 제 색도 지금 고정이 돼 있거니와 트랩도 해봤다가 힙합도 해봤다가 트랜스도 다시 써봤다가 아니면 뭐 흔히 말하는 홍대 음악도 좀 해봤다가 뭐 좀 이상한 신스도 갖다 써보고 아니면 좀 약간 편한 스타일의 약간 좀 사실 말로는 좀 성립이 안 되는데 멜로우 힙합이라는 게 있어요. 그런 것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. 아무거나 해요 그냥. 진짜 손 가는 대로. 그냥 저는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도 지금 많이 겪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마디로 짬에서 오는 바이브예요. 진짜 이건 짬에서 오는 바이브라니까. 여러 장르를 그냥 손 가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짬이 쌓인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예요. 이게 많이 들어보고 많이 해봤으니까 이것저것. 그러니까 결국 짬 차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. 다들 하고 싶은 거 하기 선행 요건 메인 장르에서 볼장 다 봐야. 예 인정이에요 저. 예 저도 인정을 합니다. 근데 볼장을 다 봤냐면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아요 저. 끝이 없죠 사실. 볼장 예. 다 본다는 건 사실, 말이 안 되고 예. 그냥 웬만큼 남부럽지 않게 해봤다라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끝장을 보려면 평생 해야 돼. 죽을 때까지 해도 못 봐. 음악은 계속 발전하고 솔직히 덥스텝도 초기 덥스텝하고 지금 덥스텝하고 완전 다르잖아요. 덥스텝은 정말 변화무쌍하죠. 그 스클렉스 전기 후기잖아요. 거기. 근데 지금 생각하기에는 스클렉스도 어떻게 보면 전기에 속하는 것 같고. 네 전기에 속하는 것 같아요. 지금 덥스텝이랍시고 좀 들었는데 어떤 분들은 아 이건 덥스텝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뭔가 좀 특이한 것도 또 나오고요. 제가 알고 있던 스클렉스 이전 그 전기 덥스텝은 정말 그루브감 있게 약간 힙합이랑 비슷한 느낌이었다면 지금 그렇죠. 덥스텝은 진짜 테크니컬을 하죠. 맞아 투스텝. 예 약간 좀 그런 느낌 많이 받고.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살짝 넘어가서 꾸준히 FL 스튜디오만 계속 사용하신 건가요? 네 다른 시퀀서 써본 적 거의 없습니다. 그러니까 FL 스튜디오 변천사를 다 겪어보신 분이잖아요 KM님도. FL 스튜디오를 쓰다 보면 이제 저도 이제 그 불만이 있긴 한데 녹음이나 이런 거 할 때가 좀 불편하단 말이죠. 그렇죠. 녹음할 때 정말 끝장나게 불편하죠. 녹음 자체는 솔직히 말해서 녹음 자체는 불편한 게 아니야. 녹음 후가 불편한 거지. 아 맞아요. 예 편집이 진짜 아. 근데 이제 키엔님 같은 경우는 FL 스튜디오를 쓰면서 BMS나 상업용 음악 커팅 같은 거 하는 게 도움이 네. 된다고 생각하실까요? 저는 이제 불편함을 못 느끼는 상황이 됐어요.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그냥 익숙해져 버려가지고. 이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예전에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. BMS 만들 때 이제 사운드 커팅이나 그런 네. 걸 하잖아요. 그런 거 할 때 좋은 시퀀서가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. 아니 그래서 거기서 답변을 못했어요. 왜냐면은 솔직히 시퀀서라는 거는 자기가 손에 맞는 걸 써야 가장 편한 거잖아요. 가장 손에 익은 시퀀서로 커팅을 해야 가장 빠른 거잖아요 작업이 정확하게. 그렇죠. 네.
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. 결국 대답을 못하고 전 잘 모르겠습니다고 끝냈는데 이걸 다른 분들은 네.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게 궁금해서 질문 드려봤거든요. 저도 그 의견에 동의표를 좀 던진 편이고요. 뭘 먼저 잡았냐에 따라서 완전 바뀌고요. 그게 맞아 맞아.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. 변속곡을 자를 땐 FL은 정말 안 좋습니다. 최악이에요. 템포가 바뀌는 순간 웨이브 폼 자체 길이가 바뀌어버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. 네, 왔다 갔다 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 변속곡 미디 작업 한 거 있잖아요. 그거를 멀티로 싹 뽑은 다음에 그냥 커팅을 해요. 아 맞아요. 원래 그게 맞고 저 같은 경우에도 좀 변속곡이다 하면은 미디를 요청을 드리는 편이에요. 안 그러면은 도대체 이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생 미디면은 BPM 변속이 돼도 뭐 사실 그렇게까지 막 크게 저기 할 건 없는데 우리는 이제 작업을 하면서 미디와 웨이브를 섞어서 쓰잖아요. 그게 이제 지랄이.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스텝 시퀀서를 쓰는데 스텝 시퀀서 안 쓰시는 유저분들 꽤 많거든요. 제가 그 타입입니다. 그 대신 피아노로 찍거든요. 아 비슷해요. 어차피 거기서 거기라. 근데 이제 스텝 시퀀서 안 쓰고 웨이브로 다 팍팍 찍어서 쓰시는 분들도 있으니까. 아 예. 그게 이제 미디가 없는 거죠. 거기다가 미디 아웃 해가지고 5옥타브 C샵 해가지고 예. 그냥 거기다가 그냥 하나씩 해가지고 미디 하나씩 다 찍어주세요.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시고요.